베트남어 읽기. 베트남어를 한국어로 읽습니다.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 세 언어를 활용해서 이제 교차 읽기를 하고 있는데, 교차 읽기를 하면 여섯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고. 그동안에 베트남어를 나름 6개월간 언어 교환을 하며 열심히 공부한 탓에 이제 조금 중급, 초급 수준에 오른 것 같네요. 일단은 듣기가 지금 살짝 되려고 하는 중인데, 일단은 듣기가 된다라는 거는 듣고 난 다음에 내용을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을 좀더 중점을 둬야 될것 같습니다. 뭐 쓰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용을 해서 들은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키우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중급 초반 이상으로 넘어가는 중급의 중간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갈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한국어로 베트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조종사와 어린 왕자는 함께 사막을 통해서 여행을 했어요. 여행 가는 도중에 이야기를 나누고, 요거는 의문이네요. 이야기와 경험들을 나누면서 조종사는 제각각 다른 행성에서의 어린 왕자의 탐험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상한 생명을 만난 것, 이상한 생명체를 만난 것, 예를 들면, 교활한 장미꽃, 그다음에 아주 똑똑한 여우 같은 동물을 만난 이야기나 또는 방대한 우주에서 의미, 그 다음에 이해를 찾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요거 한국어하고 비슷하게 베트남,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 단어와 문법 베이스를 똑같이 적용해서 본다 그러면, 베트남어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빼면 나머지는 이제 문법하고 관련된 게 된다. 연결어, 그리고 누구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나서라는 보통은 이제 주어투라는 전치사 개념의 표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내용을 좀 찾으면 나머지는 단어니까 단어를 알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원망하는 도중에 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 원망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요 꼭이라는 표현도 문법적인 표현 같아요. 왜냐면 표류가 탐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뭐의 이런 누구의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뭐뭐의 그라는 표현이, 베트남어에도 영어의 관사 같은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누구와 함께라는 의미고, 여기도 이제 그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다. 이상한 동물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이고, 호황 장미 같은 그런 의미. 그다음에 장미인데 어떤 장미냐? 교활한 장미다. 그리고 지금 이 꽃이라는 표현 역시도 문법적인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에 사람이나 꽃을 붙인다, 이거 이런 표현 알고 있으면 좋고, 요 꽃도 나오네. 꽃도 하면 대명사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의미를 찾다, 이해하다, 이해. 그리고 이제 방대한 어디에서라는 한국어로 따지면 조사. 이게 이제 특색 기준으로 보면, 영어, 베트남어, 한국어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의외로 베트남어가 문법적인 요소가 별부가 좀덜 된다라고 봐야 합니다. 영어 많고, 한국어는 문법적 요소가 너무 많고, 사실은 단어마다 조사가 붙으니까 한국어가 사실은 쉬운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베트남어는 구조적인 거는 좀 쉬워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발음이야, 발음. 성조 발음. 비슷한 소리. 요게 이제 베트남어가 어려운 거고, 그 문장 이해나 이런 거는 이제 몇 가지를 극복을 하면, 베트남어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음절마다 띄어쓰는 언어가 많지가 않아요. 베트남어가 지금까지 아는 걸로는 유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탐험, 퓨뷰 붙이지 않고 띄는 거.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트남어를 한국어로 읽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는 다 리뷰를 했고, 이제 영어는 또 베트남어로, 한국어도 베트남어로, 베트남어를 이제 또 영어로만 리뷰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기준입니다.